네,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주말을 벌써 맞이하게 됐네요. 어, 주말을 맞이하게 됐고요. 시장, 뭐, 잘 보셨어요? 어, 시장 자체적인 부분은 크게 저는 이견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 지금 주변에서 주변에서 주가, 아, 주가가 내릴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그, 어, 다른 대형주들, 대용주? 대용주를 매도하자.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그쵸. 대용주 안 가니까 지금. 안 가니까. 뭐 대용주를 매도하는 거는 오케이. 뭐 어, 저도 이해는 돼요. 저는 이제 대용주 좀 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유. 네. 또 추천도 올려주시고. 상대 공일이 동동수리님 다섯 번째 네. 추천 감사합니다. 리는줄 알았잖아. <laughs>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시기, 시기, 시기 조절, 시기 조절 중이구요. 어, 현재 상황에서, 현재 상황에서는 아직까지는 중소형주, 어, 중소형, 형주, 이쪽이 유리합니다. 이 중소형주에서도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 것은 IT, IT 부품, 아니면 2차전지, 5G는 괜찮은데, 요런 쪽으로 움직이기에는 어, 너무 일러요. 그러니까 대형주로 가기에도 아직은 좀 밀러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빠진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지 주가가 빠진다라고 얘기하면은 머리 아픈 겁니다 진짜 진짜 머리 아프게 됩니다 다시 한번 여기에 들어오신 회원님들한테 말씀드릴게요 오늘 오늘 뭐 빠졌다고 해갖고 이게 바뀌었는지 아세요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네. 뭐, 오늘 조금 올라왔다고 해서 이게 바뀌었는지 아세요? 전혀 바뀐 거 없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도 오늘 그 한국경제TV 방송을 갔다 와서, 공백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그 모바일기로 계속적으로 보면서 시장을 보면서 오긴 왔지만은,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느껴본 게 그거예요. 뭔가 이제 한 발치 물러서서 쳐다보면, 아, 시장이 더 가겠구나, 들 들가, 가겠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다시금 이게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들어지니까 판단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거든요. 자 시장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오늘 코스피 시장, 코스피 시장은 아침에 6.3 포인트 플러스로 시작을 했어요. 어, 물론 이제 끝난 거는 지금 0.58이니까 음봉을 그린 거예요. 그렇지만 저가로는 18 포인트까지 내렸었고요. 고가로는 19 포인트, 40 포인트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죠? 어, 주가 자체적인 부분은 내렸다가 반전을 했다가 다시 한번 여기서 내렸죠, 그죠? 어, 내리는 그런 상황이,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저점은 여기서 그린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다시 올라오면서 유지는 됐어요 그래서 체면상 뭐 플러스는 지켰지 않느냐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어, 전체적으로 큰 이견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코스닥도 한번 잠깐 볼게요 에, 코스닥도 아침에 시작했었던 부분 음. 플러스 5포인트 끝났고요 3포인트 시작을 해서, 어 코스닥 같은 경우에 양봉, 코스닥의 경우에는 양봉이 났고, 양봉이 나는 부분에서 여기, 한시 반, 이때, 한어 1시 반, 이때에 그, 주가에 대한 하락, 낙폭이 만들어졌고, 보통 보면은 2시 이때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저렇게 또 1시간 땡겨졌어요. 그 앞에 전조가 있었기 때문에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어, 1시 20분 정도에, 20분 정도에 한국경제TV 방송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끝나서 40분. 그러니까 제일 바닥에 끝났을 때, 여기서부터, 어, 제가, 어, 습, 어 차를 몰고, 어, 사무실로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올라왔어요. 그러면은, 제가 가는 동안에는, 가는 동안에는 어땠을까? 문자 무지하게 많이 왔습니다. 어, 아, 이거 어떻게 해요? 저거 어떻게 해요? 이거 팔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예. 네. 근데 더잘 견디셨어요. 우리 회원님들 정말 잘 견디셔서 좋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만들어지는 그런 여건도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도 해 보는데요. 어쨌든 뭐 시장 자체적인 부분에서는 등락이 꽤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많이 흔들렸겠구나. 아. 정말 많이 흔들렸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 제가 이제, 그, 3시에, 바로, 조금 늦었지만, 3시에, 어 회원방송을 열고, 열면서 회원님들이 들어오고, 안도어오라는 모습을 딱 듣고,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신대표 목소리를 듣는 게, 그래도 좀 안저, 그러니까, 안심이 된다? 안심을 하게 만들어준다? 라는 그런 느낌이 있구나. 어 어깨가 무겁구나. 더 열심히, 그리고 더, 어, 그, 종목에 대한 부분을 찾아내야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자, 어쨌든, 시장은 크게 바뀌진 않았는데,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저는 제, 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어, 시장 자체적인 부분에는 서 변곡일이 분명히 있어요. 변곡점이 있고 변곡일이 있는데, 저는, 이거 아마 들어, 들었을 거예요. 제가 스팟 공개 방송을 했을 때, 며칠 전에 스팟 공개 방송을 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변곡일은, 변곡일? 저는 변, 변곡일을 어, 6일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월요일이거든요. 어. 그러니까, 요주에, 요주에, 1, 2, 3일, 그 다음에 4일, 오늘 저기 그 토요일일 거고. 그래서, 제가 1일 날 했나? 2일 날 했나? 어, 그쵸? 그렇죠? 어, 공개 방송을 할 때, 아, 2주에 변곡점이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할 때, 아, 이번 주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번 주 없잖아요. 뭐, 크게 많이 내렸어요? 크게 많이 올랐어요? 어. 근데, 월요일 날은 변곡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변곡일이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내려? 아니야, 아니야. 무슨 소리야. 변곡일이기 때문에 주가가 더 올라와? 가능성 있지요. 그쵸? 그렇죠? 지금 현재의 상황, 이게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그 변곡일이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불안, 불안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선 담아가야지. 담아야지. 담아가는 전략이잖아. 요 담아가는 전략. 아주 헷갈리지는 마세요. 진짜로. 내가 문자를 보고 깜짝 놀랬어 어, 다른 쪽에서 어, 주가가 내릴 것 같으니까 뭐 삼성전자도 팔고 삼성 sdr도 팔고 막 그렇게 팔으라고 그랬대. 근데 나는 지금 차 몰고 가는 겨, 정, 경우잖아. 어, 차를 몰고 가고 있잖아. 시장을 못 보고 있잖아. 불안해가지고 딱지 한 10개 뛰면서 왔다, 왔다니까요. 과속하고. 진짜로 고속도로 타면서 와 진짜 와서 보니까 바뀐 게 하나도 없구만. 네. 이 마음이야. 그러니까 지금 들어오신 카프리오님들도 그렇고 유튜브 회원님들도 그렇고 물론 와우니 회원님들은 계속적으로 주가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도 있지만은 주변에 그런 얘기가 들리니까 더 불안한 거야. 아, 손을 변곡이라는 단어 자체가 팔아야 된다는 불안감이 들어서 그러, 그럴 수 있어요. 어. 불, 불안감이 들어서. 어, 라고,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어, 변곡일이, 변화일이야. 근데, 아니, 그, 근데요,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나는 안 올라온 것 같으니까, 변곡일이면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보는 거지. 예. 네. 그죠? 예, 네, 그죠? 어, 그 부분에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제 방송에, 제 방송은, 본방사수이거든요. 본방사수. 본방사수고, 어, 그 때에 딱 들어와야 돼요. 나머지는, 나머지는 유튜브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기도 있는데. 진짜 이거, 이거 만드세요. 이, 거 그냥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담아낼 큰 함지박을 만들자. 이것만 만들어내면 진짜 이 바닥, 이그 함지박에 그 유동성이 막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쌓이기 시작하면은 정말 큰 수익이 날수 있어요. 지네표가 지금 올라간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박스권이라니까 지금 올라가 박스권은요 상방이 거, 결정돼 있고 하방이 결정돼 있어요. 그냥 여기서만 움직여, 어, 여기서만 움직여 그 움직이는 부분에서 추세적인 부분을 나타낼 수 있는 변화 변곡이는 있어야 되는 거지, 그죠 다음 주가 뭐가 있어요? 다음 주에 옵션 만개일이 있어. 그리고 금통의 금리 결정이 있다고. 금통의 금리 결정은 좋은 얘기를 할 거고. 옵션 만기에 일 대한 부분에서 여태까지 눌린 부분에서 좋은 얘기가 나오면서 화장창 밀어올리면 어떻게 할 건데? 화장창 올라오면 어떻게 할 건데? 음. 개인적인 문자는 어떻게 하나요? 아, 내가 그거 알려드릴게요. 어, 그 일요일날, 일요일날 어, 회원 교육 시간에 들어오시면 돼요. 어. 그리고 제가 다시 정리해서 어, 방송 끝나고 문자를 드릴 테니까, 아, 문자를 드릴 테니까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 다 공개가 돼버리니까. 네. 그래서, 그, 한번 이걸 보시고요. 아, 이거 유튜브 어떻게 들어오는지 몰라. 유튜브 있잖아요, 유튜브. 이 유튜브에. 유튜브에 내 이름을 쳐. 내 이름을 치면은, 요로 들어와요. 이렇게 들어와죠, 이렇게. 황금 라인 들어와죠. 그래서, 요렇게 내려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있는 부분에서 보시면 돼요. 그럼 저는 4주 전서부터 계속적으로 얘기를 한 거야. 함지박을 만들어야 돼. 주말에는 열공 모드야, 그리고. 지금 주말이잖아, 이제.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은 열공 모드잖아. 이제부터 공부하자. 제가요, 주말에, 금요일 날, 그, 밤에 열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오전에 열고, 공개 방송을, 어, 보통, 아, 요걸부터 얘기해 드리면 되겠다. 공개 방송은, 무료 방송, 공개 방송은 월요일서부터,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오후 4시 20분에 열어요. 4시 20분. 근데 이거는요, 1 시간을 넘지 않으려고 얘기해. 그래서 요, 요 방송은 본방사수야. 본방사수. 어. 네. 그리고, 어, 이걸 못 봤다라고 한다면 유튜브에 들어와서 보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토요일 날은, 토요일 날은 오전. 7번째 10시. 감사합니다. 오전 10시. 여기는 뭐예요? 열공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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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은 신대표와 열공 모드. 공부하는 때예요 그래서, 제,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하고 토요일 날 이때, 지난주, 지난주 금 토요일 날 이때 들어오셔서 제가 다 이렇게 알려드렸죠. 이 알려드린 부분에서 저는 종목 지금 검색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종목 검색한 부분이 요번에 상한가가 서너 개가 나왔어요. 서너 개가 나왔어. 대표님 문자 주세요. 문자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잠깐만요. 뭔 문자가 왔어 또? 어. 뭔 너무 많어 지금 <laughs> 알아요 나 그거 봤어 <laughs> 봤어 어, 봤어 아 그거 내일 월요일 날 상한가 들어가 <laughs> 어, 대표님 문자 좀 받으세요 이거 <laughs> 지금 상한가 저기 그 예견된 게 하나 있어 <laughs> 어, 알려드니까 <laughs> 아, 일단은 여기서 하고 요까지 하고 어, 저 문자 봤어요 우리 회원님인데요 <laughs> 어, 나다 봤어 <laughs> 지금 상한가 하나 예약돼 있어 지금 네. 대박이죠 그죠? 어, 미, 어, 아, 무지하 올라갈 것 같아. 감사합니다. 네. 자, 어쨌든, 아, 또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 거 봐. <laughs> 아, 몰라, 이제. 안 알려줘. <laughs> 알아서 해. 그래서, 토, 아, 이거 매끄러지잖아. 일단은 토요일 날은 열공모드. 열공모드. 그래서 여기서 고른 거야. 여기서 고른 거야. 여러분, 같이 금요일 날 저녁, 토요일 날, 그 다음에 일요일 날 공부하자. 열공모드 해가지고 지금은 진짜 노력만 하면은 수익이 무지하게 나와 수익이 진짜 어 절대 주눅들면 안 되고요 절대 여기 보면 주눅들면 안 돼요 상한가 레전드 매매법 주눅들면 안 돼요 어 노력한 만큼 수익이 난다 이거 봐봐 노력한 만큼 수익이 난다 5일 전에 올렸네 노력한 만큼 수익 난다 이거 믿어줘야 돼요 어 주말은 열공 모두 노력한 만큼 수익 난다 삼선전환도 양전환됐다 삼선전환도 보여드릴게요 자 삼선전은 또자 봐보세요 바뀐게 있나 바뀐게 없어요 전혀 바뀐게 없어 요 그대로잖아 어, 여기잖아 여기에 있는 이 부분에서 상한가 들어가는게 막 나오잖아 어, 그니까 러 이게 열공 모드지 열공 열공 모드 요 포인트가 몇포인트예요1715 포인트 15 포인트 이게 1715 포인트 자 이제 그 일반 회원님들 제가 얘기한 게 기억나죠 1715 포인트만 보면, 은 신대표 얼굴이 생각날 거다. 어. 신대표 얼굴이 생각날 거다. 구독신청이신 뭐, 티 아니에요. 그냥 무료야, 무료. 어, 무료야. 에, 유튜브는 구독, 그냥 누르기만 하면 돼. 에, 무료야, 무료. 에. 그쵸? 1715 포인트만 보이면, 신대표 얼굴만, 얼굴이 생각날 거야. 움직이지 않으니까. 제가 어제 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쵸? 삼선전원도 보여드려요? 어. 오늘 올라왔다고 이게 바뀌어? 어제 빠졌다고 바뀌었냐고. 안 바뀌지? 그래서 제가 뭐라 고 그랬어요? 어제. 이거 하나로 봐라, 하나로. 아 까만, 까만색으로 보는 거요 빨간 거. 하나로 봐라. 강한... 이제 이해가 되나요? 이게 하나로 봐라. 야 하나로 보는 거고요. 그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자, 그럼 왜 이게 하나야, 신 대표? 이게 눈이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거 두 개인데 뭐한 개야. 어 근데요, 이거는 잘 생각해야지. 여기에서 하나가 더 생길 수 있어요. 오케이. 이때까지도 한 개로 봐야 돼. 그쵸? 근데 하나가 더 생길 수 있어요. 어. 그러면 하나로 보면 안 돼, 이제부터는. 이제부터는 생각을 해야 돼. 이때에 변화가 생기면 제가 또 알려드릴게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신대표 방송은 꾸준히 들어야 돼. 회원 방송이든 아니면은 어 무료로 하는 공개 방송이든 무료로 하는 공개 방송이라고 신대표가 어 뭐야 그어 허트게 하지 않아 허트게 하지 않아 허트로 하지 않아 정확히 알려준다고 정확히 알려줘. 자 지워 이거 하나로 보라 그랬어요. 자, 코스닥 한번 볼게요, 다시. 코스닥. 코스닥 지수. 바뀌었나 봐라 바뀌었나. 뭐, 지수부터 볼까? 이상 없죠, 그죠? 요 위에. 요, 요거는 523포인트. 요산, 요선 써줘야지, 또. 523포인트. 예, 써, 써드려야지. 또 친절하게. 친절한 학수씨. 예. 자, 삼선전환도 볼게요. 이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삼선전환 몰랐지. 예. 괜찮아요. 괜찮다고. 괜찮다고, 이거. 오늘 올라왔으니까 생긴 거 아니야. 그죠? 월요일 날 오르면 또 생길 수 있어요. 어, 화요일 날 오르면, 이때는 생각을 해봐야 돼. 왜?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 아니면은, 여기에 월요일 날 이렇게 만들어지면. 어, 그러면 다시 시작이야. 다시 시작. 이렇게 다시 시작이라고. 이렇게. 자, 이제 이거를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하나로 봐도 돼요. 하나로. 하나로 봐도 돼. 왜? 굉장히 큰 장대 양봉으로 보면 되는 거거든. 그거는 2008년도로 넘어가면은 더 정확히 알수 있다라는 거지. 2008년도. 10월 달에 공매도 금지. 주가가 내려왔지. 요게 생겼잖아. 요게 생긴 고 이렇게 움직였거든요. 요렇게 움직였던 거거든. 자, 봐보세요. 다시 한 번. 2008년도 맞죠? 요기 2008년도 글써 있잖아. 요게가 날짜 변경선이고. 요게 2009년도고. 자, 이제. 잘한번 봐보세요. 이게 하나라고 하나. 이게 11월달 내내 만들어진 하나라고. 11월달 내내 만들어진 하나, 하나라고. 하나라고, 하나라고. 여기에서 움직인 거라고 11월달에. 이 10월달에서부터 공매도 금지했으니까 내려온 거고, 공매도 금지 이후에 주가는 이렇게 올라오니까 11월 내내 이렇게 움직였다니까. 그럼 이게 박스권에 안착돼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 이 박스권 내에 그때에도 이렇게 종목들이 움직였다고 상한가 들어가는 게 무작위 많다고. 상한가 들어가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이까 잊어먹지 말라니까요다 써놨어 저는요. 이 노트에 다다 써놨다고. 어? 네, 신 대표가 누구예요? 지점장. 지점장. 극락정리 네. 1번째 추천 감사합니다. 음?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음, 지점장. 신 대표예요. 지점장. 지점장, 지점장. 삼성증권 마스터피비. 그래서 제가 알아, 다 경험을 해봤어. 그리고 올라온 거거든요. 올라오면서 어떻게 됐어? 이렇게 계속 올라갔다고. 여기까지. 다시 보세요.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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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매도 금지. 공매도 금지. 좀 이게 제가 이거 여러분 공매도 금지 공매도 금지하니까 약간 고리 탑을 한것 같아? 에? 이 공매도 금지가 얼마나 큰 건데요? 아 진짜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안 돼요. 이거는 경제 정책이잖아. 정부가 해해 가는 시행이잖아. 정부 정책이나 정부의 정부 정책에 반하면은 그거는 깨지게 돼 있어. 정부 정책에 수능이다 이거지. 증시의 경원도 있잖아요. 음. 그래서 주가가 얘가 해면은 이렇게 움직이는 거니까 올라와서 이렇게 움직인 거야. 가격의 조정은 있어야겠지, 그죠? 그죠? 근데 지금이 여기라고, 여기라고. 지금 여기라고. 지금 이게 현재야, 현재. 현재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아, 이게 무서이 속임수가 무서워서, 아, 요거 조정받는 게 무서워서, 그래서 다 팔아? 그 뭘, 뭘 보고 하는 건데, 그러면? 얘 죽나, 이렇게 해서? 그럼 이 저점도 아니네, 이게 그러면? 다시 이제 현재로 들어갈게, 현재로. 아, 제발 헷갈리지 마세요. 그럼 오늘 뭐 해야 돼? 저점에 무조건 사는 거지. 저점에. 아, 음. 하나로 보라고. 하나로. 하나로. 보라고 하나로. 여기 있는 거. 코스닥 그렇고, 코스피. 여기 있는 거라고. 하나로 보라고. 여기 있는 거라고. 여기 있는 거기 때문에 대형주가 들어가는 거야. 대형주가갈 때에는 시점이 있어. 시기가 있다고 시점이 있고 시기가 있어. 그 부분에서 그 부분에서 매매할 수 있게끔 가면 돼. 너무 힘들잖아. 지금 삼성 SDI, 삼성전기 너무 힘들잖아. 지금 안 가잖아. 시장이 안 맞잖아. 잡아보세요. 그 삼성전기인데 시장이 안 맞잖아. 지금 여기서 그렇죠 여기 올라오겠지. 그죠? 올라와요. 이거 올라올 거야. 근데 이거 올라오는 이때에 이때에 상한가 다른 종목은 상한가 두 서방 나온다고. 어, 종목들은 어느 게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면 돼. 저는요. 만약에 삼성 전기 사면은 여기서 살래. 여기서 240. 이240 라인에서 살래. 이렇게. 여기서는 좀더 기다려야 되지. 여기에 있는 부분이 여기라고 생각해 봐. 그러면은 몇 얼마큼 더 괴어야 돼. 그다음에 올라가겠지. 안 그래요? 어? 다시 한번 보여드려요. 여기잖아 지금 이 이사공 여기 있고 그럼 이렇게 길거 아니야. 그리고 이사공 위에 올라올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여기 이거를 여기라고 생각을 해봐. 여기라고 여기라고. 어? 이사공 깨져서 내려온 거 아니야. 그럼 이런 부분이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여기서 옮기지. 이게 이사공. 여기서부터 수익이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개월을 기다려야 되는데 여기서? 아니 이게 이해가 안 되나? 이게 몇 개월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 수 있어요 그러면은, 맞아. 이거 볼래? 어. 삼성 SDI. 예, SDI. 버쩍 뛰어 올라왔잖아. 여기 240이거든, 요 240. 여기서 했어야지 그럼 얘는 여기서부터 겨야 돼. 240 라인에서 이렇게 겨야지, 지금. 적어도 한두 달은 겨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예, 삼성 SDI가 지금 전기차 배터리. 예, 배터리. 2차 전지. 예, 2차 전지. 2차 전지인데, 2차 전지. 예, 전지인데. 아니 지금 유가가 지금 20달러 25달러 고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고 10달러 내려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전기차로 누가 바꾸냐고 지금 유럽도 코로나에 코로나 때문에 지금 난리를 치고 앉아있는데 나중에 볼 거야 이거는 그러면은 몇달기어야될거 아니야 이렇게 그 안에 거기서 움직이겠지 5%도 나고 3%도 나고 수익은 근데 그게 아니야 올라오는 거는 박박 올라온다고 박박 올라온다고 진짜로 한 종목 볼까요? 아까 어차피 여기 S맥 이렇게 나왔는데 S맥 보여드릴까요? 저 S맥 상한가 먹은 거잖아. 자 봐보세요. 음, 내가 그대로 얘기할게요. 어디냐 여기 S맥. S맥 상한가 먹었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잖아. 이거 봐봐 여기 상한가 또 먹었다. 시장은 바뀌고 있는데 함지박 아직도 없어요? 뭐예요 S맥 상한가? 여기 있죠? S맥 상한가 보이죠? 2일전어 이걸 봐. 자 근데요 이 S맥 S맥 보자. S맥. 여기잖아 지금 상한가 먹었지 이날 팔았지 그죠 기다렸지 다시 샀지 다시 샀다고 이거 나 지금 방송국 갔다 오는데 왔다 갔다 했잖아 얘가 얼마까지 올라왔는지 보실래요? 진짜? 어 내가 그대로 리얼하게 보여드릴게 리얼하게 리얼하게 예? 우리 그 회원님들이 저기 한거 에스맥 잡아보세요 얼마 올라왔어 1245원에 5.5% 올라왔다가 마이너스도 났지 마이너스 6%그죠 1105원까지 내렸어 지금 얼마에 끝났어? 보합보합에 보화. 끝났다고 그보합에 끝났잖아 위아래로 왔다갔다 있을거아니야 그래 사라고 그랬는데 다시, 다시 간다 사라고 그랬는데 아 이거 S 맥 지금 빠지는 거 아니에요? 손절 라인 알려주세요 뭔 손절 라인이야 이거 지금 더 갈릴, 더 가는 그런 상황인데 어? 아 이거 불안한데 더 살까요? 어? 아 이거 너무 높게 산거 같은데 어떻게 하죠? 이 문자가 이 무작위 왔어요 지금 저한테 그래서 아유 괜찮아요. 제가 그거 그팔수 있는 단가 만들어서 알려드릴 테니까 좀만 기다려 주세요. 기다려 주세요. 기다려 주세요. 왜? 신내편 지금 참 오고 지금 사무실 들어가는 거니까 한국경제 방송이 있었잖아. 한국경제 방송 보신 분 있어요? 나 11시 20분에 출연해가지고 40분 20분 나오느냐고 그 수원에서 수원 사무실에서 서울 갔다가 지금 내려온 거라고 이거. 어? 대중교통 이용하면은 금방 갔다 오는데 네? 전철 있고 뭐 지하철 있고 금방 갔다 오는데 코로나 때문에 내차 차를 끌고 갔거든 차를 끌고 가고 끌고 갔다가 내려오는데 경고 고속도로를 와야, 와야 될거 아니야 그쪽 강남 쪽에서 막히더라고 그냥 막밟고 왔어 그냥 이거 어떡 하냐고 그래가지고 근데요 이거 제 얘기가 맞았죠 다닐까 볼까요 상암가잖아 200만 주쌓였잖아 월요일날 상 갈까요? 안 갈까요? 우리 회원님들 무지하 좋겠지. 들어와, 들어와, 바꿔줄게. 바꿔줄게, 들어와. 네. 신 대표 상한가도 예약을 해놔. <laughs> 월요일날 살거 준비해 놓겠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어제 들어오신 분들한테 아니, 엊그제 들어오신 분들한테 금요일날 살거 있어요. 들어와, 그럼 내가 그살수 있는 거 알려드릴게.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어, 신 대표 지점장. 삼성 직권 마스터 p 비 ars 걸어놨어 그래서 걸어달라고 그랬어 02-3490-4640 3개월 132만원인데 88만원 와4 4만원이나 할인이야 02-3490-4640 1개월 44만원인데 14만원 할인 30만원 아유 이게 부담스러운 일로 들어와 일로 들어와 한 달만 해도 금방이야 금방 02-3490-4640방 바꿔 1599 1599-0700. 신규 회원님? 잘 몰라? 그럼 1599-0700으로 전화해서 바꿔. 장기투자도 하시나요? 네, 장기투자도 있죠. 어, 우성준님 네, 장기투자도 있죠. 다 분할을 해서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어, 종목을 지금 못 바꾸시잖아요. 그 종목을 제가 바꿔드릴게요. 지금, 들어오신 회원님들 것들 다 지금 바꿔드리고 있어요. 네. 공개방송에서는, 무료나 공개방송에서는요, 종목 상담하면은 불법이야, 그거. 미아님 38% 감사합니다. 아, 임쌤님이 타전문가들은 쌍바닥 운운하는데 오직 신대표님만 1715포인트.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1715포인트만 보면, 신대표 얼굴이 생각날 거다. 그거 몇주 전에 얘기했단 말이야. 어. <laughs> 자 봐보세요 1715포인트 글씨가 작아서 안 보여요 지금 1715포인트 올라갈까 그쵸? 1715포인트 넘겼다 어? 직장인이라서 낮에는 방송 듣기가 힘든데 우리 회원님들 직장인이기 때문에 훨씬 더 좋아합니다 저를 어, 왜 좋아하느냐 하면 이렇게 움직여요 스마트밴드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신대표의 스마트밴드 오전 오전 8시에서 10시 요게 오전방송이에요. 월요일부터 에서 금요일까지 장중 라이브가 오후는 3시에서 4시 오전 8시에서 10시에서 이렇게 끊어지니까 요거를 점심시간에도 회사원님들은 다 보더라고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그리고 제가 매매는 문자로 들어가니까 문자 문자로 들어가고 밴드 시황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뭐야 그 장문의 문자 들어가고 그래서 요게 오후 방송이 3시에 끝, 3시에 시작해서 4시에 끝나잖아. 그래서 4시 20분에 방송을 하는 거예요. 4시 20분에 무료, 무방 공개 방송을 하는 거예요. 일요일이 제일 중요해. 지금 이거 준비하잖아, 지금. 주간 시황. 어. 그 다음 에 유망 종목. 여기에서 제시한 거라고. 어. 여기서 제시한 거라고. 하나 더 알려드릴까? 진짜? 어. 제가 제시한 거 하나 더 알려드릴까? 예? 네? 팔으라고 그랬으니까. 야 좋다. 어, 쫙 지어소프트 찾아봐 찾아봐. 농수산물 유통이야. 농수산물 유통이라고. 다른 거 보지 마. 나중에는요 먹거리 없어질 거야. 지금 다 막혀 있는데 뭘? 아 우리 미아님도아 아니 죄송합니다 다 일리도 직장이 많습니다. 지금 가입했어요? 박수. 신 대표의 스마트 밴드에 탑승하신 겁니다. 자, 이제 바꾸자. 바꿔. 바꿔. 바꿀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지금 기회가 좋잖아. 월요일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은 신 대표는 어떻게 해? 일요일날 다 준비해. 그래서 신 대표는 일요일이 일주일의 시작이야. 예, 네, 일요일날. 지금 가입하면은 일요일서부터 시작해. 토요일이냐, 토요일이나, 토요일이나, 뭐, 아니, 그,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시작하지 말고, 항상 일요일날 시작을 하라고. 일요일날 제가 종목을 다 불러드려. 그 종목을 가지고 매매하는 거야. 종목을, 어. 종목을 가지고 매매하는 거야.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부담스러워요, 이거? 어, 이거 진짜 많이 할인되는 건데, 그럼 여로 들어와, 여로 이건 1개월이에요,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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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구매하기 눌러야 되고, 이 1599-0700을 해. 1599-0700. 0700. 야. 기가 막히지 않나 그냥. 아 다른 종목 막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갖고 있어서 안돼 진짜 진짜 갖고 있어서 안돼 하... 알려드릴 게 지금 무지하게 많아 오늘 판거 알려드릴까? 판 거? 판 거? 어판거 하나 있는데 NHN 아니 NHN 사이버 결제 아니고 아니 아니에요 그거 그거 말고 또 있어 <laughs> 나이스 아 N자 치니까 그냥 자동으로 나오네 NHN이 나이스 나이스 평가 정보 어 팔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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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자마자 팔었어. 네. 네. 여기 도착하자마자 1 4 4 0 0 원에 주문했어. 보여드려? 어, 1 4 4 0 0 원에 끌고서 보여드릴까? 어. 어, 여기서 산 거. 야. 일요일 방송 공부한 종목으로 개개인 알아서 매수 아니요. 제가 보내드려요. 들어와서 봐. 들어와서 헷갈리 헷... 헷갈리지 말고요. 지금 여기서는 이 설명하는 것도 한정적이라고. 들어와서 물어봐. 아. 회원님들한테. 그러면 금방 할수 있어. 어떻게 하는지. 소통이 되고, 항상 신대표가 옆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거야. 그만큼 신대표가 바쁘다고. 그 바쁜 와중에, 오늘, 어땠어요? 방송국 갔다 왔잖아, 요 방송국. 그러니 내가 얼마나 기겁하고 달려왔겠어요. 회원님들, 지금, 지금 내 핸드폰에 문자가 뭐 수백 개가 들어와 있는데, 지금. 비중도 가르쳐 주나요? 아유, 당연히 알려주지. 네. 예. 네. 포지션 사이징에 대해서 교육시켜드릴게요. 포지션 사이징. 우리 최근에 들어오신 회원님들은 포지션 사이징이 뭔지도 몰라. <laughs> 제가 교육시켜드릴게. 같이 포지션 사이징. 이거를 통해서 이거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달달한 커피님 대표님 너무 막 공개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안고 종목은 안 얘기도 안 했어. 그냥 수익률만 올려. 그냥 수익만 <laughs> 괜찮아. 방송 출연 주몇채 나가나요? 밤에만 나가. 밤에만 나가려고 그래요. 아니, 시장이 지금 이래 굶지는데, 어딜 돌아다녀. 큰일 나게. <laughs> 아니, 요번에 그, 뭐야, 그, 오늘 금요일 날 하는 거는 와운에 특별해가지고 그냥 거기다 집어넣어서 갔다 온 거지. 안, 안 움직여, 안 움직여. 아, 저는요.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주니까, 바꿔, 바꿔. 괜찮아. 일요일 날 방송하시나요? 네. 일요일 날에는 회원방송만 합니다. 일요일 날에 방송을 하면, 그 회원들이 더 많이 들어와요. 지금 들어오는 회원에 10배로 들어온다고, 20배로 들어온다고, 진짜 많이 들어오는데요. 저는 일요일날에는 방송을 회원 위주로만 합니다. 대신에 제가 방송은 월요일서부터,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예, 오후, 어, 오후 4시. 4시 20분에 하잖아, 지금 하는 것처럼. 이건 본방사수야, 본방사수. 본방사수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도 있어. 어, 흔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토요일날. 토요일날 오전. 오전 10시. 오전 10시. 요게 이제 저기고. 그럼 일요일 날에는. 일요일이 제일 중요하지. 일요일 날 저녁. 저녁. 저녁 8시. 예. 제일 핫한 시간. 공방 열어야 되고, 회원 모집해야 될 시간. 이때 저는 회원방송합니다. 회원 방송합니다. 회원 교육 방송. 왜냐하면은요. 우리 회원님들한테 그래서요 지금도. 조금 전에 그랬어요. 내가 조금 전에. 조금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금요일 날 불금이요. 다 놀아.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열심히 노르라고 주식 생각 하나도 하지 마. 내가 다할 테니까, 하나도 해지 마. 대신에, 저녁 8시, 회원방송, 본방사수니까, 요 때는 꼭 들어와. 당연히 녹화는 해놓을 테니까, 녹화된 부분, 그, 그거, 그거 보려고, 생각해서 들어 늦게 들어오지 마시고, 어, 그냥 일찍, 일찍, 같이 하자. 어. 여기에서 부다 불러드려요. 여기에서 모든 전략이 다 나온다고. 그러면 신대표는, 금요일 날 저녁, 토요일, 일요일 날까지 열공 모드잖아. 그 열공 모드를 토요일 날 열공 모드라고 얘기한 거야. 열공 모드. 일반 회원님들은 잘 모르니까, 일반 회원님들은 그거를 해, 본인 스스로가 해야 되니까, 그 본인 스스로, 스스로 할수 있게끔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려고 제가 방송을 가끔 가다 여는 거예요. 방송을 여는 거예요.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그래서 펌프질을 한다고, 야, 공부하셔야 됩니다. 지금 나가면은 코로나 뿐이 더 걸려? 지금 이것만 잘 찾으면, 어? 상한가도 먹고 지금 다 바꾸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 근데 일반 회원님들한테는 내가 종목을 알려 드릴 순 없잖아 이벤트 오늘만 하네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냥 들어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 이벤트나 이런 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와우에서 하는 거예요 어. 잘 한번 생각을 해봐 지금 스윙 난거막 보여 드리고 싶은 애야 뭐 지금 지금 와 가지고 뭐 어떻게 보여 줘 지금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은좀 얘기 좀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봐봐 키이스트, 이거, 우리, 저기, 그, 공개방송 때 내가 판다, 팔았죠? 키이스트. 키이스트. 이거 몇 프로 먹었는지 아세요? 키이스트, 이거? 이게 38%에요. 38%, 38 수익이야. 네. 여기서 팔았잖아. 엊그제. 이날. 공개방송 안에서 팔았잖아. 내가 2만, 2,500원에 팔으라고. 그러니까 문자 들어왔죠? 아, 대표님, 2,550원인데 2,500원으로 문자 왔어요. 잘못 온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거 못 봤어요? 공개방송에? 봤을 텐데. 어, 그래서 내가 그랬죠. 아유, 2,500원에 문자 냈는데 못 팔면은 본인이 못판 거잖아. 어? 얼마나 철저해. 다 2,550원에 팔았잖아, 회원들. 방이동은 어떻게 하나요? 1590700. 1590700. 다시 방이동, 방 바꿔, 방 바꿔. 아니 대책 없는 대책 없는 곳에서 자꾸 있어봐야 머리만 아파 솔루션을 못 주잖아, 솔루션을. 1599 0700. 지금 무작하 들어왔어요, 어제도. 0700. 같이 가자. 제가 손꼭 잡고, 두손 잡고, 어. 이끌어 갈 테니까. 1590700으로 전화하면은 거기서 신대표 방으로 바꿔주세요. 그럼 돼. 며칠 후, 며칠 정도 보유하고 수익이 실현하나요? 어, 에스맥 있잖아, 에스맥. 오늘 다 써, 오늘 아침에. 근데 월요일날 상가할 것 같아. 에스맥 보여드려요? 미친듯이 한번 보여드릴까? 그래 뭐 보자 어차피 공개된 거 내가 얘기 내가 쓴거 아니에요 어, 회원님이 쓴 거야 나 몰라 어, 어. 나는 비밀을 지키라고 그랬으니까 시황 볼까요 시황 S맥 전환청구 당연히 전환청구하지 이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아이나노 치료용 항체 개발 박원주 특허청장 S맥 자회사 방문 바이러스 급성 혼란 증후군 뭐 이런 거 나오는 거야. 안 사지는 거누으면 뭐해? 거기다 눈놓고 계속 있으면은 상한가 들어가는 거 뻔히 할 텐데 여기에서 지금 알려줬으니까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거지 안 그래요 우상양님? <laughs> 아이좀 머리 좀써 머리 좀써 아니 뭐 만약에 본인이 살려고 생각을 해봐 거기다 지금 눈놓고 있겠어? 어왔는데안 들어오면 취소를 해 놔야 들어오고 그다음에 월요일 날 보내지 잘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근데요 답이 없잖아 지금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여기잖아,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에는 답답하잖아. 분명히 교체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어? 어. 저는요, 삼성전자를 여기서 보는 게 아니라, 여기 있잖아, 240. 여기서 보면은 참 좋을 텐데, 이렇게. 눈에 보일 텐데. 삼성 SDI도 마찬가지지. 사실 이게 이렇게 급격화해서 그런데, 뒤로 빼버리면, 뒤로 빼면 여기가 딱 맞아, 240이야. 이렇게. 여기에서. 이 상황 라인 타고 움직인 거란 말이야. 거래량 탁 터지면서. 딱. 그죠? 어. 전조가 있잖아, 거래량. 거래량은 주가의 그림자. 그리고 올라오는 거라고. 어. 근데 올라온 부분에서 광분을 하잖아, 지금, 여기서. 어? 그리고 여기까지 내린 거잖아, 이렇게 되면. 이렇게. 삼성, 삼성 전기를 보면 더 리얼해. 삼성 전기를 보면. 삼성 전기를 보면 더 이리 열해 눈에 보이잖아 얼마나 좋아 이게 여기가 이게 특히 여기서 이거 만들려면은 이렇게 기겠지 이제 시간이 필요하잖아 그리고 이제 올라오면 이때 내가 얘기를 해드릴게 이거 이거 왜 이때 사자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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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약해서 사자 예약 예약을 해서 박진주이님 열세 번째 추천 감사합니다. 매수하자. 딴데 가서 물, 딴데 가서 땅 파지 마시고요. 딴데 가서 땅 파, 파지 마시고. 어제 장 끝나고 급하게 가입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대박 수익 너무 감사드립니다. 월요일 기다려 줍니다. 보셨죠? 네. 지금 얘기를 못 하고 있다고 지금. 내가 판다음엔 얘기해 줄게. 상한가 들어간 거. 주식 명품주의 방이동은 1 5 9 9 0 7 0 0이야 콜센터 1 5 9 9 0700. 0700. 방이동. 지금 무작위 들어오니깐요 요번에 오리엔테이션, 힘들게 신대표 두번이시키지 말고요. 요번에 하자. 요번에. 방이동을 해 놓으면, 어, 일요일날, 일요일날 8시에 시작해서 12시에 끝낼 거예요. <laughs> 그렇게 알아. <laughs> 작정해고 들어와. 일요일날 8시에 시작해서 12시에 끝날 테니까. 오늘 바쁘신데 문자 하나 답, 답 주셔서 감동이었어요. 고맙습니다. 네. 대표님 같은 신분은 20년 만에 처음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폭풍님 가입했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신 대표의 스마트 밴드, 호에 다시 탑승하신 겁니다. 보시면은 느낄 거예요. 어떻게 매매하는지를 제가 다 알려드릴 테니까.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를 알려드릴 테니까. 요번 일요일, 4월 6일이 변곡일이되니까 지금 난리 났어, 지금. 하는 것마다 상 들어가잖아, 지금. 바꿀 종목이 아주 많아요. 예. 네. 그런 분들 많습니다. 저한테 지금 여기에, 뭐, 서른 종목을 보내준 사람이 있어. 서른 종목을. 그걸 언제 다 버지냐고. 일요일 날 봐줘야지. 예. 바꾸려면 폭풍님 걱정하지 말아 어? 그냥 지금부터 쉬어. 그리고 일요일 날,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요 일요일 날 8시에 들어오면 내가 바꿔드릴게요. 확. 마인드를 바꿔드릴게요. 마인드를. 이 에너지를 밀잖아. 지금 에너지를. 에너지를. 에너지를 밀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에너지를 받아야 될거 아니에요. 바꿔 안되면 빨리 들어와. 늦기 전에 변곡 일이 4월 6일이야. 대표님, 어, 어, 1850 가나요? <laughs> 지금은요, 1715 포인트만 봐. 그때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때 들어오신 것 같은데, 1715 포인트가 보이면 어, 신 대표 얼굴이 생겨난다. 1,715 포인트가 그렇게 중요한 건데 사람들은 그거를 이건 지금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세요. 어, 1,715 포인트 넘겼어요. 1,715 포인트 위로 올라갈까 이런 이때였잖아 이때. 노력만큼 수익 난다 주식 주말은 열공 모드. 삼선 전환도 양 전환됐다. 바뀌는 거 하나도 없는데 상한가 또 먹었다. 시장은 바뀌고 있는데 아직도 함지박 없어요. 그렇잖아 여기 그렇게 써 있잖아 지금. 어. 함지박 아직도 없어요? 함지박은 뭔데? 함지박을 만들어야지 담아낼 함지박을. 어, 음? 다 봐봐. 예리한 선견지명. 호스닥도전환도 양봉. 절대 주눅들면 안 돼요. 지금은. 어, 절대 주 지금 시장에서 물러서면은 지금 시장에서 물러서면은 언제 수익을 낼 건데. 자 봐보세요. 잘 들으세요, 회원님들. 지금의 주가는요 현재의 주가 이 주가는요 10년 전으로 돌려놨다고 10년 전에 내가 저 주식을 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거야 이거 10년 전으로 돌려놔가지고 아 제가 저거 샀으면은 지금 뭐 어? 배당도 받고 지금 평생 편하게 살 텐데 이거야 그거를 코로나라는 이상한 애가 나타나가지고 전 주식 전 세계 주식을 10년 전으로 돌려놨다고 10년 전에 돌려놨는데 지금 주말에 쉴 시간이 있겄냐고 지금 일요일 회원 방송은 저녁 8시입니다. 네, 저녁 8시. 제가 문자 들어요. 문자 드리요. 아, 저녁 8시. 예, 네, 12시까지 할 테니까. 오리엔테이션까지 해서, 어, 12시까지 할 테니까. 들어와. 빨리 바꿔보자. 다른 거 궁금한 거. 다른 거 궁금한 거. 다시 보여드려요? 어디가 바뀌었냐고. 전혀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예. 네? 신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만들어진다, 이거. 이거. 기억나나요? 솔직히? 이거, 2월달에? 2월달에? 예? 이거 진짜 기억나요? 어. 통화가 안 돼요? 지금 저 때문에 전화 무지하게 가서 그래요. 좀 기다렸다, 통화해. 예? 통화가 안 되면 좀 이따가. 죽고야님, 아. 이따. 14번째 추천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까지 내려올 줄 몰랐어, 저도. 어, 여기까지 내려올 줄 그리고 여기서 한 거잖아. 그래서 제가 여기서 트레이딩 해본다 그랬잖아, 트레이딩. 트레이딩 해 본다고 그랬잖아. 이거 지금 오늘 가, 오늘까지 한거 지금 다 수익이야. 나는 어. 프로그램 매매를 그대로 했다고, 지금. 프로 프로그램 매매에 의해서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알려 드린 거라고. 잘 보고 오시면 되고요.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이거는 설명 드릴게요. 잡아 보세요. 스윙 트레이딩 전략이고요. 수익을 차곡차곡 쌓아 가고 10분 투자자. 어, 쌓아 갈수 있게끔 만듭니다. 주간 단위 의 매매이기 때문에 스마트하게 계좌를 운영해요. 스윙투자는 자 2일에서 3일 네. 근데 이것만 하는 거 아니죠 그죠 어, 자 봐보세요 시장 여건에 흔들리지 않고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 이게 안성맞춤인 거야 월요일에서부터 금요일까지 네. 오전 8시 10시 오전방송 오후 3시 4시 오후방송 공개방송은 그래서 오후 4시 20분에 하는 거고 일요일날이 제일 중요하다 주간시황을다 얘기되고요 또, 여기에서는 매매를 해야지, 시황을 얘기하거나 뭘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 시간이 적어. 우리는 효율적으로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일요일날 제가 아주 자세하게 종목까지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해서 전략을 세워서 매매를 하고요. 매매를 하고, 여기 보세요. 예. 스윙 트레이딩은 2, 3일 트레이딩 전략. 그래서 시장의 주도주와 가치주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요. 그래서 황금라인의 저평가 주식을 선별을 해서 수익 투자를 하면서 수익을 만들고요. 장기 투자 있죠. 그거는 저평가와 저, 실적 대비 저평가된 종목을 우선시하고 있고 시장 트렌드에 부합되는 주도군을 선별해서 움직여야 돼요. 이 장기 투자는. 장기 투자하는 종목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중장기 투자하는 거. 가치주를 위주로 해서 우량주를 중심으로 해서 알매를 합니다. 포트는 이렇게 운영돼. 이게 이런 거를 잘안 보여드렸죠, 제가. 네, 잘안 보여. 제가 공개 방송에 어, 이런 거를 잘안 보여드린 이, 안 보여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은 뭐냐면 여기에 있는 시황이나 시장 이런 것들을 더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설명해야 되니까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네, 그래서 그런 건데 그걸 모르셨던 것 같아요. 한번 보시면 되고요. 어, 오늘도 주가는 크게 바뀌진 않았어요. 어, 예상대로 움직인 그런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저는 수익을 챙겼고요. 오늘 산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다 올라왔습니다. 자 늦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제가 이거 알려드릴게요. 어, 신대표, 어, 신대표, 이 예, 신대표예요. 신대표, 지점장, 삼성증권의 마스터 PB. ars 결제하면 3일 더 드리는 거 아시죠? 플러스 3일 더 드려요. 네, 3일 3일 더 드리고 3개월에 132만 원인데요. 88만 원으로 44만 원 할인됐어요. 네, 그러니까 원플러스 그 1개월 더 준다라는 그런 심인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02340에 4640으로 전화하시면 ars로 결제 진행될 거고요. 그 다음에 1개월에 44만원인데, 14만원 할인해서 30만원. 그건 ARS로 안 되구요. 구매하기, 여길 누르거나, 1599, 어 1599, 0700, 0700, 여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3개월, 구매하기 웹에서 할수 있어요. 가격은 똑같아요. 132만원에 88만원이니까 ars 결제하면 3일 더 드리는 거고요. 요로 하면은 3일은 없어요. 물론 15990700으로 해도 3일은 없어. 그러니까 ars로 좀 자주 들어오시고요. 어, 잘 모르겠다. 나 물어보고 해야겠다. 그럼 15990700으로 전화를 해서 콜센터 직원하고 상담을 한 다음에 들어오셔도 늦지 않습니다. 어, 방송의 시작은 그러니까 요일, 요일을 따지면은 주말이라고 해서 월요일날 시작하지 마세요. 제발 월요일날 시작하면은 벌써 하루가 아니라 2, 3일 늦어지는 겁니다. 일요일날 시작을 해야 돼요. 신 대표는 일주일의 시작이 일요일이야. 예. 일요일날 밤 8시에 이걸 꼭 들어야 돼. 예. 일요일날 밤 8시에 교육하는 거, 그걸 꼭 들어오시고요. 그래서 일요일날부터 시작을 하면 돼. 아니, 무조건 그냥 전화해서, 아, 방 바꿀게요. 일요일부터 시작할게요. 아, 저 가입할게요. 일요일부터 시작할게요. 이거야.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야. 이게 직원들도 잘 모를 수 있어요. 어, 왜 월요일서부터 하지? 일요일서부터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 그냥 우리는 일요일부터 시작해. 일주일의 시작은 일요일이야. 1 5 9 0 7 0 0이고요방 바꾸는 것도 1 5 9 0 7 0 0이에요 통화는 아직 안될 거예요. 지금 전화가 굉장히 많이 가요. 어, 지금, 대책이 없잖아. 대안이 없기 때문에 대안이 없는 거지. 그니까 그쪽에서 볼게 없는 거야, 지금. 그래서 지금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 그러니까 어차피 바꿀 거면은 나는 오리엔테이션을 또 하고 또 하고 하면은 내가 너무 힘들잖아요. 신대표를 그렇게 써 먹으면 안 되지. 신대표 사용법이 있잖아. 그렇게 써 먹으면 안 되고 신대표는 빨리 종목을 조사를 하고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되고 시황을 분석해야 되는 거지. 그잖아요. 어. 그죠? 근데 그, 뭐야, 오리엔테이션을 두번 하면은 너무 힘들잖아. 그러니까 오리엔테이션 한번 하자, 그냥. 예. 네. 이, 그래서 일요일날 8시에 시작하는 거 12시까지 할게. 내가 종목까지 다 봐드릴게. 갖고 있는 종목을 다 바꿔버리자고, 아예 그냥. 어. 그래서, 갖듯, 갖고 있는 종목을 다 바꾸는 게, 다 바꿀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그 종목 중에서 우량한 것만 내놓거나, 아니면은 종목수를 줄이든지. 두 종목씩, 세 종목씩 짝지어 가지고 한 종목을 만들든지 어쨌든 이치고 저리치고 북치고 장구치고 해서 만들어 놓으면 되잖아. 만들고 그래야지 움직일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생기고, 움직일 수 있는 어그 상황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월요일 날 아침에 사자고, 어, 월요일 날 아셨죠? 그 늦지 않게 들어오시고요. 쉬운 시장은 아니에 결정을 못 내리는 시장일 수 있어요 빠른 결정이 필요하고요 결정된 부분에서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가 필요하고요 여러분들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더 잘할 수 있어요 다만 결정 내리는 부분과 뭔가 주변에서 이상한 얘기가 들으니까 두려운 거야 그 두려운 부분을 16번째 추천 감사합니다. 에너지로 밀어드리는 거잖아. 다른 거 없어요. 수익은 여러분들이 내는 거야. 저는 에너지를 드리는 거야. 그리고 저쪽을 가자. 이쪽이야. 라고 방향을 제시하고. 무슨 말인지 아셨죠? 여러분들 정말 좋은 기회예요. 주가 지수를 10년 전으로 돌려놨어요. 주식 종목의 가격은 10년 전으로 돌려놨단 말이야 금융위기 IMF 때 생각을 해봐 거기 똑같애 하는 일은 똑같잖아 하는 짓은 정부가 하는 건 똑같애 공매도 금지야 그때부터 시작이었다고 그때부터 스타트였다고 불철지야 우리 회원님들의 수익을 위해서 고생하면 돼. 제가요, 몇 시간만 들자면 돼. 제가요, 한두 달만 고생을 하면 여러분들 다 여태까지 마이너스 된거 복귀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잠자는 게 중요한 게아니라 지금. 여하간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바꾸시고요, 방 바꿔 대안 없으면 바꾸고 들어오시고요.